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괴산에 있는 갈론 계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장소 그리고 계곡 여행지로도 유명한 괴산의 갈론 계곡인데요. 저희들이 갔던 날은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서 갈론 주막에서 좀 쉬었다가 비가 그친 후에 들어가 봅니다. 표지석이 있고요. 여기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갈론 계곡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위쪽에서 옹요봉하고 아가봉 산행을 하고 이쪽으로 내려온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 빗속을 거닐며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갈론 계곡에는 명성이 9개를 정해서 갈론 9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곳은 제2곡에 있는 주변의 안반입니다. 거기서 약간의 비가 오지만 물놀이를 하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계곡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다이빙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뛰어내렸고 두 번째는 제법 멋있게 물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적당한 수량하고 수심이 있어서 다양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갈론 계곡입니다. 특히 괴산에는 여러가지 계곡들이 유명한데요. 화양동 계곡, 선유동 계곡, 쌍곡 계곡, 그리고 갈론 계곡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론 계곡이 아주 조용하고 그나마 한적해서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반 사이로 흐르는 물길도 멋있고요. 그리고 이 계곡에 물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이제 괴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곡 상류로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나뭇가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바위 밑에 세워놓았고요. 아직도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갈론 계곡의 우측 입구 방향이고요. 갈림길인데 저희들은 우측보다는 왼쪽 군자산, 비악산 방향으로 들어가 봅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렇게 강선대라는 기암이 있고요. 내려올 강자에 춤출선자를 써서 신선이 내려와서 춤을 춘 곳이라고 합니다. 강선대 그 앞쪽으로 흐르는 예쁜 물길이 있고 안반이 있고요. 비가 오지만 그렇게 수량은 많지 않아서 계곡에서 물놀이 하기에는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선대 위쪽이고요. 우리는 여기 강선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좀 놀다가 강선대의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왔던 방향이고요. 여기는 좀 더 위쪽에서 이제 강 계곡 쪽으로 내려서면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갈론 계곡에서 좋아하는 스팟입니다. 여기서 알탕도 했고 시원하게 계곡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갈론 계곡의 다른 이름이 가른 계곡 혹은 갈론 구곡, 가른 구곡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갈론 계곡의 갈론은 옛날에 이 계곡 아래에 갈론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론 계곡의 주 계곡으로 들어서면 1곡부터 9곡까지 각자가 새겨져 있고 거기에 멋진 시들도 적혀 있습니다. 괴산의 여러가지 멋진 계곡 중에 비교적 한가하고 조용한 갈론 계곡, 이번 여름 휴가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